라는 게 나올까? 첫 번째는 가운데 역시. 아싸. 아니야. 자, 조금씩 뜯어야지. 알라시니어, 올라시니어. 하느님! 뭘 줘요?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,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B-95 랜덤 부스트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일본에서 저번 주에 20일인가 금요일날 나와가지고요, 구매대행으로 해서 구입을 했고, 8가지 중에 팽이가 하나가 랜덤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어저께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, 이 제품이 한국에 11월 7일날 얼마 안 남았죠? 금방금방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일본에서 구입하실 거 없고요, 한국에서 구입하시게 되면 팽이도 그 등록을 하실 수 있고 국내 시합에도 사용하실 수 있죠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 시합도 못하고 그 QR코드 등록도 못하니까 그 점 감안하시고요. 근데 이번에 꽤 많은 제품들이 한국에 들어오고요, 점점 한국에 들어오는 시간도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. 가격은 일본 아마존에서 966엔 해가지고 한 10,000원 정도 했는데요,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한 12,000원 정도 할 것 같고요. 총 8가지 팽이의 종류가 랜덤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. 총 8가지 팽이가 들어가 있는데요. 자, 첫 번째 01번은 쉘터 레귤루스 OS TW 밸런스 타입 제품이고요. 자, 아주 레이어하고 디스크하고 프레임, 드라이버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, 가장 독특한 특징이 공격 모드하고 방어 모드 자동 변형 기능의 레이어와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, 그 중 가장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. 팔톱 모양의 칼날이 움직여서 공격 방어 모드로 변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오토팽? 멋있을 것 같은데. 자, 두 번째는 알타크로노스 R.TW 해가지고요, 링하고 타워 들어가 있는 스태미너 타입 되겠고요. 그 다음에 3번 킬러 데스 사이저 같은 경우에는 어택 타입이고요, 쿼터하고 루프 디스크하고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네 번째는 블레이즈 라그나노크 TR인데요, 트리플 디스크하고 리볼브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는 밸런스 타입 제품 되겠고요. 다섯 번째는 레어 아이템인데, 예거 이그 드라실 8MQ 해가지고요, 퀘이크라는 드라이버, 그 다음에 에이트라는 디스크, 그 다음에 메테오라는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스태미너 타입 되겠고요. 여섯 번째 레어 타입인데, 퀘드 쾌찰카틀 이름도 힘들어라 4SFI 돼가지고요, 프리캐리라는 드라이버하고 4라는 디스크, 그 다음에 스타라는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택 타입이고요. 자, 일곱 번째는 드라쿤 스톰 OMLP인데요, 루프라는 드라이버하고 파이브라는 디스크, 그 다음에 메테오라는 프레임으로 구성된 디펜스 타입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여덟 번째는 레어 아이템인데요, 드라이거 슬래시 4V.HN 해가지고 헌터라는 드라이버와 4라는 디스크, 그 다음에 볼텍스라는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, 총 8가지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. 이제 개봉해 봅시다. 자, 우리 연서가 바라는 게 나올까? 그렇죠. 첫 번째는 가운데 역시. 알았어. 그렇죠. 내가 할 거야. 이 겉에만 뜯어줄게. 겉에는 놓고 네가. 삼촌 때문에 안 나올 거야 이거. 저것도 줘. 나머지들도. 안돼, 이건 내가 할 거야. 연서 다칠까봐 그러지 놈아. 아니야. 스티커가 이건 바로 돼 있네. 바로 돼 있어가지고 열자마자 보실 수 있고요. 어쨌든 새로운 팽이야. 지금 얘가 얘야 얘. 자, 얘가 하나 우선 나왔고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 언니 좀 바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. 아, 세 개니까. 하느님, 하느님. 너 교회 다녀?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하느님이 네 손을 들어줄 것 같아? 자, 이거 또 약간 좀 못생긴 거, 요거 저기 어떤 거야? 아, 요거 레어인가? 요거 검은 거 하나 나왔고요. 알라시니어, 올라시니어. 하느님! 자, 이건 내가 해볼래. 빼면 돼. 자, 일본에서도 저 1인당 3개씩 밖에 안 판매하더라고요, 현재. 뭐야? 11월 7일 한국에 나오면 그때는 많이 사줄게. 8개. 자, 조금씩 뜯어야지. 중복은 안 나왔다 그래도.
레터메이커. 자, 이렇게 해서 세 개 간단히 개봉을 해봤고요. 사실 이제 한 개도 안 나왔어. 뜯어서 볼까요? 안에 들어있는 걸 보니까 기존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스티커만 적게 되어놔가지고 너무 그 까는 재미는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. 같고요. 자, 이게 뭐, 아, 이게 레이어구나. 자, 레이어가 이제는 저기 금박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자,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사실 이제 한 개만 나와주지. 치사하다. 그러게. 이렇게 해가지고 팽이 3개 나왔는데요. 이렇게 뭐 별로 멋있어 보이는 제품들은 없고, 자, 요건 좀 낫다. 네, 있고 스티커는 이제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배틀해 보면서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해볼 텐데, 자, 3개밖에 안 까서 그런지 우리 원서 지금 상심하고 있는 얼굴 모습 보이고 있고요.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, 아, 좀 쬐면서 까면서 하는 그런 재미. 저번에 그게 재미있었는데, 우리 원서 지금 저 표정 봐봐. 쌉심했어. 자, 하여튼 이렇게 나오는 제품이고, 한국에서는 11월 7일 날부터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, 또 11월 7일 날. 그때 엑스박스도 신제품 나와서 또 그때 또 소개할 것 같은데. 자, 하여튼, 이런 제품 나와 있는 제품, 저 11월 7일부터 출시가 되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은 그때 뽑아보시는데, 역시나, 그 일본 그 레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하여튼 참고하셔서, 그때 기다려보시고요. 11월 7일 날 많이 나옵니다.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참고해보시고.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11월 7일 날 뭐 나오는데? 안녕히 계세요. 뭐가? 11월 7일 날 뭐 나오는데? 우리 다 있는 거야. 아, 근데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,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,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.